띠리리리리 연구 없다. 연구에겐 코 옆에 점이, 헐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에겐 입술 옆에 점이, 점 하나에 따라 참 달라지는 그 사람의 인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땐 분명 이렇게 눈처럼 깨끗한 피부로 세상에 나왔는데 대체 언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점들이 생겨난 걸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생겨난 수많은 점들. 오늘은 그 녀석들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점은 의학용어로 모반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있는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어떤 요소에 의해 모반 세포로 바뀌고, 이 모반 세포가 피부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부분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하게 되어 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균 150개 정도의 점을 가지고 있는데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얼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점은 보통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선 거의 보이지 않다가 생후 5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해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쳐 제일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갑자기 왜 생기는 것일까? 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먼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점이 많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땐 점이 없다가 점차 크면서 유전적인 이유로 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것은 유전적으로 생기는 점은 부모와 같은 위치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점은 후천적인 이유로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자외선 때문. 점세포인 모반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 유독 멜라닌 세포가 많은 세포인데,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위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세포가 점점 변형이 되고 결국 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점이 생기는 원인이 자외선인 만큼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갑자기 점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점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점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여 점이나 기미, 색소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점은 피부암이나 악성 흑색종으로도 변형될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점이라고 합니다. 흑색종은 평범한 흑갈색 점과 비슷해 초기에 눈으로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데, 좌우 대칭이던 점이 갑자기 한쪽으로만 커지거나 점의 일부만 색깔이 진해지거나 흐려지는 등 갑자기 점이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면 그건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종은 핏줄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서 커다란 반점이나 혹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개는 선천적으로 타거나 10살 전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어른이 됐는데 갑자기 빨간 점이 생긴다면 그건 노인성 피부질환이거나 간에 이상이 생긴 징후라고 하니 전문가를 만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겨난 점이 보기 싫다고 자꾸 만지거나 긁어서 자국을 주면 피가 나거나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점을 없애고 싶을 땐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